제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증시 밸류업, 기업 밸류업을 위한 얘기를 자본시장 경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남우 회장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40년 정도를 우리 시장을 바라보셨죠? 뭐 제가 80년대 말부터 시장에서 참여를 했으니까 네. 물론 지금은 이제 학교에 있지만 네. 뭐 거의 한 40년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바라보는 마음이 참 양가적인 감정이 들거든요. 회장님이 요새 우리 시장 바라보기는 어떠세요? 그냥 우리의 전반적인 기대와 뭐 실망 이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느끼는 것과 네. 외국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보는 것이 또 이제 다른 시각이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근데 우리 뭐 공무원들 열심히 이번에 내일 모레죠? 5월 2일 날 그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 그리고 아마 가이드라인의 그 안도 같이 발표한다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데 저도 실제 그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직접 가서 발표하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기회가 되면 질문도 해보고 이제 그러려고 네. 그럽니다. 아마 한 달 정도 텀이 있어서 그 전에 논평 내실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이제 이 일에 세미나 하시면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많이 전해주시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서 정부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 내기 전에 1차 안 같은 것을 낸 걸 보시고 B- 학점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포럼에서 네. B- 그렇죠. 학점을 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많은 교감의 부족이랑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현 시점에서 좀 기대치를 담아서 학점을 재평가하신다면요? 뭐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차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큰 뭐 얘기가 나온 건 없고 아마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프로젝트의 캡틴이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총리가 여러 번 그 세제 혜택을 주겠다.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증가시키는 기업한테 법인세 세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죠. 아울러서 그 법인세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네. 그래서 뭐 둘 다 중요한 대책이어서 아주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이 그리고 꼭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근데 뭐 네. 실제 우리가 밸류업 관련돼서 한 중요한 10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6, 7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좋은 입법이면 통과시켜주는 그런 좀 큰 뜻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네. 제가 포럼에서 기자회견하시고 이런 거 와서 많이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느끼실 만한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10대 밸류업까지 제시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이 상당 부분 지금 최승욱 총리 말하는 발언이랑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뭐 직접 그 금융이나 거래소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없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전화 네, 우리 네, 포럼 네. 회원들이 이제 지인들이 정부 부처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지원 방안 B- 주고 나서 뭐 B, 왜 B-냐? 그래서 네. B-는 재수강도 안 되는 학점인데 그래서 그 이번에 2차 세미나 나오고 아마 네. 우리 목요일 날 저녁이나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논평을 낼 것인데 B에서 A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하여간 구체적이고 기업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무조건 강제성이 동원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 그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꼬시고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정부가 그런 그 프레임워크를 인프라를 잘 깔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1번 안을 낸다면 그 상법 개정 내용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거버넌스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가장 그 모든 것의 원인의 출발점은 네. 이제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우리 일반 주주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지배주주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꼭 그 필요한 것은 이제 상법 개정. 그래서
이사의 그 충실의 의무가 좀 확대 해석이 돼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에 주주에게도. 대해서 이용우 의원이 이제 비례적 이익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상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무부 소관이고 네.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거쳐서 전체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라고 저희는 알지만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그 핵심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간이 좀 걸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명칭은 바뀌었을 수 있어도 그리고 바뀔 수 있어도 이 대세 큰 기류 자체는 잘 탔다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요. 그 정부 쪽에서 당국 쪽에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화 하겠다.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잡겠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시선과 아니 그거 진짜 잡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회장님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공매도 정책은 안타깝게 작년 11월에 시한부로 도입을 했는데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그런 결론이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결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20몇 년 전에 이제 해외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해서 알아요. 공매도를 치면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주식을 또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이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을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시장을 끌어내린다고 뭐 보는 결론은 되게 성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었던 게 그런 정책을 하면서 금융이라는 건 이제 물이 흐르듯이 중국에 갔던 자금이 대만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왔다가 그 자금이 다시 싱가포르로 가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모든 자금이 씁니다.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매매를 거의 멈췄죠. 그만큼 그 정책 하나로서 정책이 후퇴를 했고 금융시장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시각이 한국은 금융 후진국이구나 이제 그런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단기적인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데 그건 인위적인 거고 의미가 없는 거고 오히려 반대 측면에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 우리 감독 당국자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한번 신뢰가 깨지면 그거를 다시 극복하려면 3년, 5년,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았고, 실제 그 불법 공매도라는 것이 정부 얘기를 들어도 전체 공매도 중에 5%도 안 되는 것 같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엔 전체 공매도 매매 규모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잘못된 거는 잡아야 하는 게 맞지만 너무 침소봉대하는 게 아닌가. 이슈를 그땐 잘못 잡은 경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회장님 의견 들어볼 수 있었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다음 달에 상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한편에서는 기대감의 시선들이 많이 크지만 한편에서는 속 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HD 현대가 자기의 그 자회사인 HD 머린 솔루션을 이제 상장을 하죠. 그래서 뭐 대어라고 얘기하고 시장은 많이 기대를 하지만 우리가 불과 3, 4년 전에 약간 창피한 일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그것이 LG 그룹이었죠. LG 화학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을 띄워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 상장시킴으로써 LG 화학의 주가에 장기 하락을 이끌었고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켰는데 그거랑 똑같은 그 패턴이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D 현대그룹이 뭐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짰는지 모르지만 금융위가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가 나고 나서 모자 동시 상장을 뭐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최소한 분할한 다음에는 5년 동안 상장을 제한하자 이제 그런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은 7년이 지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HD 그 주주들은 HD 현대 그러니까 모회사의 주주들은 지난 3년 5년 주가를 보면 형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소외되고 신음을 했는데 또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밸류를 더 깎아먹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이,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지배주주들은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되게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당국의 그때 사태가 터졌을 때, 심지어 최준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분할 빌런, LG에서 빌런, 이런 말씀도 해주고 가셨던 기억이 제가 나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 주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술 사태 이후에 이 모회사 주주 보완을 말씀해 주셨듯이 당국에서 내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 5년을 벗어나갔기 때문에 비껴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구루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좀 대책안이 마련돼야 될까? 저는 이런 걸또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회사들이 최고의 변호사를 수십억, 수백억을 주고, 그것도 주주의 돈으로 이제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계속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나 경영진 이사회가 양심을 갖고 우리 지배주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일반 주주까지 동시에 감안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 다시 3, 4년 전에 LG그룹의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포럼도 공식 논평을 내고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 밖에 좀 최근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혹은 이 기업 이런 부분 조금 아쉬워. 이런 사례를 좀 저희가 살펴볼 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도 요즘 뭐 금융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금융주는 일단 지배주주,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네. 파괴내지 방해하는 지배주주가 없어서 일단은 출발점이 유리하고, 지난주에 이제 KB금융이 균등 배당을 한다고 분기별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일반화된 건데, 뭐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KB금융이 처음 시도를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균등한 배당을 준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주가가 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균등 배당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이제 특별 배당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많아지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주주 환원을 할수 있고, 아마 KB금융은 그럴 의지나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아마 KB금융에서 신한, 하나, 우리, 뭐 JB 이런 데 쪽으로 그런 이제 파급 효과가 돼서, 아무래도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은행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계속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기업 중에서는 포스코가 이미 이사회에서 뉴스에도 나왔죠. 그 밸류업에 관해서 이사회들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 안이 나오면 좀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 지배주주가 있는 데들은 좀 고민을 하시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포럼 찾아온 그 대기업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주주가 없는 데부터라도 먼저 시작을 해서 물꼬를 트고 이 따뜻한 온기가 이제 퍼지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 늘 항상 우리 때려 맞는다 아프다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걸 하며 모범 사례가 생기면 우리가 잘한다 칭찬도 해줘야 이러한 훈훈한 온기가 더 깊게 넓게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장 사례로 짚어봤고요. 또 우리 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도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영업이익은 뭐 5분기만에 흑자 전환은 했는데 2조는 못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에서 업사이드 열려 있나 여쭤보고 삼성전자가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장하는 그 시클리컬 경기 순환주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반도체나 IT 산업이 성장을 한다는 얘기고,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의 부침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 분기별로도 뭐 적자가 나고 반도체 부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되게 쉽습니다. 투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과거 한 10년, 20년의 이익 사이클과 주가 사이클을 보면, 주가는 2022년 가을에 바닥을 치고 5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7만 7, 8천 원까지 올라왔죠. 기업이익은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서 아마 기업이익의 선순환이 한 2년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2026년 상반기까지
기업이익이 상승한다고 보면, 근데 이제 항상 주가는 선행을 하죠. 네. 이러한 그 이익의 정점, 이익의 저점을 6개월에서 12개월 주가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뭐 앞으로도 당연히 업사이드가 많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베이스 케이스를 보면 아마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주가가 꾸준히 오를 것 같고, 과거 고점이 우리가 9만 6천 원이었는데 네. 그것이 돌파될지 안 될지는 네. 결국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만큼 많이 날 것인가, 그리고 이익의 정점이 2026년까지 지속되느냐, 그 두 가지 변수에 그 달려 있는데, 삼성전자 사장도, 제 친구 중에 사장이 있는 사장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이렇게 알아맞히려고 그럴 필요 없고, 하여간 주가 상승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충분한 명쾌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는 이슈들이 긍정 부정 이슈가 좀 혼재하는 상황이어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어느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무게를 쏟고 계신지. 월요일날 테슬라 주가가 미국에서 거의 200달러를 뚫을 뻔하고 주가도 한 15% 마감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자동차 회사다, 여전히.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초기 국면에서는 고가의 자동차를 팔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아서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선방을 했지만 5.5%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역시 자동차 회사는 돈 벌기도 어렵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주가가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일요일 날 갑자기 비공개로 그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인도를 하려는 계획 대신 중국을 가서 리청 총리를 만나고 네. 여러 가지 호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그 테슬라가 중국 로컬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거가 네. 되게 가능하게 승인을 해줬고, 그 다음에 full self driving, 그러니까 뭐 실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붙어 있고 그 supervise, 감독하는 그런 self driving에 관해서 FSD. 일단 조건부 네. 승인을 해줘서, 이게 중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한 50% 이상 큽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한 달에 그 거의 200달러 내는 게 99달러로 낮췄어도 중국에서 네. 그 가격을 유지해도 상당히 중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뭐 전 세계 서방하고 문을 닫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이러한 화해 제스처를 보인다는 측면의 그런도 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딜을 잘하는 선수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기업 거버넌스 이야기부터 제가 너무 궁금함이 많아서 국장 그리고 미장에 있는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업체에 대한 이슈까지 이남우 회장님과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